팟캐스트 주인입니다. 메르나바 살람 할로 오늘은 기타 강좌 영상 아니고요.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박길이. 매번 꾸준히 기타 강좌 영상 올리고 있지만 저도 이런 리뷰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색다른 매력으로 색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기타는요. 제가 이렇게 서브기타로 사용되었던 이 노란색 텔레캐스터 악기 있잖아요. 이 악기와 같은 라인인 스콰이어 클래식 5 라인입니다. 모델명은요. 스콰이어 클래식 5 50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50스가 뭐냐면은 1950년도 스트라토캐스터 탄생을 기념하여 제작된 그런 기타라고 합니다. 그 저는 동일한 모델의 텔레캐스터 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요 오늘은 스트라토캐스터 즉 스트랫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악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타가요 스콰이어 클래식 5 50스 그냥 50이라고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 색상이 뭐 화이트 블론드 아무튼 화이트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색상인데요. 실제로 보면은 약간 핑크빛이 살짝 돕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새하얀 이런 흰둥이는 좀 싫으신 분들한테 조금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남자하면 색깔 뭡니까? 핑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요런 디자인입니다. 이따가 악기 자세히 스펙 설명드릴 거지만 뭐 간단히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은 원볼륨에 투톤 그쵸? 그리고 이 픽업 셀렉터는 5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랙 이 스콰이어라는 브랜드가 우리 펜더라는 악기 여러분들 펜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유명한 펜더라는 어마어마한 악기 회사와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도 잘 보시면 약간 눈을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보시면은 팬더예요. 그만큼 모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팬더 아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아 저거 팬더네 하실 겁니다. 아무튼 그런 헤드를 가지고 있고요. 무조건 팬더니까 최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팬더라는 큰 회사의 이름이 달려 있으니까 요 클래식 5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로즈우드 지판의 악기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요런 메이플넥은 살짝 이질감이 들기도 해요. 근데 메이플넥의 특징이 있어. 가끔 잡아도 느끼는 건데 뭔가 그냥 이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역시 이 악기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말 사운드가 궁금해지는 외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실 게 있습니다. 픽업이 싱글싱글싱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대부분 싱글싱글 험버커 픽업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오늘은 싱글싱글싱글이다 보니까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이 악기 간단하게 스펙 소개시켜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콰이어 클래식 5 50 스트라토캐스터 현재 미션마켓 신품가로 77만 9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기타가 뭐 1950년대 등장한 스트라토캐스터 탄생을 기념하여 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요렇게 간단하게 설명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정지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 팬더에서 설계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950년대 스트랫 모델을 바탕으로 제작했고 아까 싱싱싱이라고 말씀드린 픽업 있죠? 팬더 설계입니다. 그리고 뭐 빈티지 틴트 글로스 데피니쉬 그리고 니켈 플레이트 하드웨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방금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싱글 코일 픽업 3개가 정통되어 있고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의 사운드를 선사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빈티지 스타일의 트레블로 브릿지까지 이렇게 설명 나와 있고요. 헤드머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눈 살짝 감고 보면 팬더랑 헷갈리신다고. 그만큼 팬더와 유사하고 왜 유사하겠어? 팬더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맥 쉐입도 나와 있습니다. 슬림 C라고 하고요. 프렛은 총 21프렛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상 두 가지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악기는 저 아래에 있는 요 악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스펙지 드리니까요. 뭐 다른 악기랑 비교하실 때 아니면 정말 이 악기의 스펙을 한번 해보고 싶으실 때 이 스펙지를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스펙 소개는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악기 좀 만져보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먼저 이 영상 찍기 전에 이 악기의 무게를 재봤습니다. 뭐 오차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무게는 3.6kg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넥감도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제가 지금 캠퍼 스테이지에 연결된 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여기 스피커로 나오는 사운드로 여러분들한테 카메라에 들려드릴 건데요. 이 악기는 카메라 수음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운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따가 사운드 샘플 들려드릴 때 정말 이렇게 녹음한 소리 들려드릴 거니까요. 거기서 확실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살짝만 쳐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맥 픽업 소리죠? 미드 픽업 소리 들어볼까요? 브릿지 픽업도
간단히 쳐보고요. 정말 이제는 제가 잘 레코딩 해가지고 그 사운드를 입혀서 한번 들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사운드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연주를 들려드릴 건데 픽업만 이렇게 교체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픽업만 설명드리면은요, 픽업을 제일 왼쪽으로, 제 기준 왼쪽으로 해버리면은 여기 넥 쪽에 있는 이 넥 픽업, 프론트 픽업이라고도 하죠. 이 픽업을 먼저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칸 띡 움직여요. 그럼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겁니다. 이 두 개요. 그리고 한번 뜩 가가지고 3단계로 가면은 이 가운데 것만, 네 번째로 가면 요 두 개, 마지막 끝으로 가면 요거 하나만. 그래서 이렇게 싱글 픽업을 번갈아면서 사용하는 모습으로 사운드 샘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떤 영상에서 사운드 이거 듣고 판단을 할 때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갑니다.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운드 샘플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픽업을 진짜 이렇게 전환하면서 똑같은 연주 들으면은
비교가 확확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진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알려드렸고, 이 기타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사운드 샘플을 듣고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제 이 악기를 사면 같이 딸려오는 케이스에 대해서, 깃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깃백은 요겁니다. 여기 스콰이어 써있는 깃백이고요. 비교적 무난하면서 심플한 디자인의 스콰이어 깃백입니다. 수납 공간은요, 앞에 있는데 주머니가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쬐그만한 미니 소켓이 있고, 여기 메인 소켓까지 해가지고 총 두 개 있습니다. 여기 내부를 보시면은 상당한 쿠션감으로 악기를 잘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깃백까지 딸려가니까요. 깃백이 완전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무난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들 수 있는 손잡이와 여기 이제 가방끈까지 이렇게 있어서 우리 깃백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모든 소개는 다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기가 현재 뮤지션 마켓 사이트에서 77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십니다. 타 사이트 가보셔도 악기 가격은 동일할 거예요. 뭐 1, 2만원 차이 나거나 뭐 세일하는 악기 사이트가 있으면은 그건 가격이 분명히 다르겠지만요. 아무튼 이 779,000원이라는 악기를요,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확인해보시면 이 악기를 할인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생성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한 번만 들어가보세요. 안 사도 돼요. 일단 들어가보시면요, 779,000원이 아니라 가격이 변해있을 겁니다. 제가 마법을 부린 게 아니고요, 할인 링크입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 구매하셔야만 할인가로 적용받아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거는 제가 뮤지션 마켓의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어서 가능한 거고요. 저에게도 소정의 수수료가 떨어지니까요. 여러분들도 돈 아끼시니까 개이득, 저도 개이득. 이 영상을 뒤늦게 발견하신 분들도 아마 링크는 유효할 거예요. 이 링크가 유효한지 안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스트라토캐스터 악기를 사용해서 알지만요, 이 픽업이 싱글싱글싱글이에요. 그래서 꼭 싱싱험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거든요. 왜 그런 말이 있어요? 막 싱글 픽업은 뭐 드라이브를 먹이면 뭔가 좀 아쉬운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거 있는데요. 그래요, 뭐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 가지고 진짜 막 하드한 뭐 메탈 이런 거는 좀 힘들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아까 사운드 샘플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드라이브 준수하게 정말 잘 먹힙니다. 약간 평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리고 또 싱글 픽업만의 그 드라이브도 매력도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싱글싱글싱글을 찾고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악기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식한 디자인 정말 깔끔하죠. 그리고 이게 메이플렉의 편안한 넥감, 연주력 너무 좋고요. 정말 이 악기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완성시켜줄 건 뭐야?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있는 할인 링크를 클릭하셔서 구매하시면 최고의 구매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중에 박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일렉기타, 통기타 리뷰한 영상들이 꽤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통기타였단 말이죠. 이제는 일렉기타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우리 일렉기타 사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요, 앞으로 제 영상 잘 보시면은 이렇게 일렉기타 리뷰 영상 종종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박길이 박세준 기타 리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악기에 대해서나 아니면 일렉기타를 구매하려고 하시는데 뭐 좀 고민되는 요소가 있으신 분들,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기타 리뷰로 더 열심히 한 박세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루시루스.